알아서 구조로 들어오는 청년들도 되게 많아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 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살복무 요원들이 있으실 거예요. 복무를 하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복무 기간 동안에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같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계시거든요. 숨은 쉬시는 것 같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사회복무 요원들을 위한 별도의 청년학교, 청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2년이라는 그 복무 기간 동안에 좀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나중에 2년의 복무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또 바로 본인들이 일자리나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복무요원 대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의 다양한 접점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막 정책적으로 단어를 써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에 모여라, 아니면 청년들과 관련된 협의체 구성을 하겠다 막 이런 걸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욕구 발현 지점하고 만나는 지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질문은 기억이 나는데 두 번째 질문 제가 두 개 했는데 세 개 했나요? 네, 중간에도 하나 더 하셨는데 제가 청년들 참여하고 네. 공무원들이 막 어떻게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줄 수 있었는지 아마 공무원분들은 정말로 사실은 저도 민간에 있었을 때는 공무원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고 헤갈곳이었거든요. 행정을 잘 알지 못 저도 행정학과 출신이긴 하지만 저도 공무원이 될지 몰랐지만 사실 내부에서 보니 공무원분들이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개에 걸면 귀걸이 선거법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법이 사실 기본 청년 기본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로만 이것을 지원한다라는 것은 사실 공무원분들에게는 정말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공무원 구조상 그것을 기한을 올린 주부장부터 시작해서 팀장님, 과장님, 부장님까지 연대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요. 잘하던 사업도 누가 정치적으로 공격하면 다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근무하는 여건이나 환경조차도 저도 공직생활을 해보니 아, 왜 이렇게 어렵구나. 정말 이렇게 풀기가 되게 쉽지는 않구나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분들하고 공무원분들이 정말로 소통을 자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래서 정례적으로 만남을 갖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는 정책을 만들 때도 전문가, 공무원, 그리고 관련된 그 청년들이 같이 스터디 모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책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같이 소통하면서 그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좀 협업 구조가 좀 잘 쉽게 풀어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무원분들의 사장님은 시장님이시잖아요. 시장님이 힘을 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의원님도 오셨잖아요. 시의회가 결국엔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의회가 이 조례를 좋은 더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행정하고만 친하게 지내시면 안 되고 의회하고도 같이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행정하고도 같이 좀 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정리해야 되는 틀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실행 공동체라고 불리는 COP 형태로 정책 학습 모임을 청년들하고 같이 갖고 있고요. 주거, 복지, 문화 그리고 교육, 거버넌스. 이번에는 산업단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제가 주어지면 그룹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룹핑에서 정책 연구를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상시적으로 아마 청년 정책팀을 맡으시면 모든 부서랑 협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청년의 문제가 하나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부서하고 저희 TF를 해서요. 조청 TF라고 해서 줄임말인데 조정과 통합을 통해서 청년 정책을 좀 활발히하자. 그리고 좀 달달한 관계였으면 좋겠다 해서 조청 TF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청년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 현재 실무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팀장과 주무관 중심으로 많이 모이고요. 거기서 청년들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데 일자나 내용 같은 걸 같이 조정하기도 하고 같이 협업해서 판을 키워드리거나 키워드리기도 하고요. 또 부서는 또 재밌는 게 각각 소통하는 청년들이 또 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지만 청년들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가 그런 TF를 통해서 통합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만들어진다고 하면 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할 거고요. 아마 여기 이렇게 국장님들이 오래 계신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국장님이 되게 오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주제하에 혹은 뭐 부시장님 주제하에 이렇게 같이 다양한 공무원들을 모셔놓고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청년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고요.
있고요. 또 뭐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뭐 사회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도 기회가 여건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 거버넌스 그룹과 같이 결합해서 갈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아마 하시면서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행인 건 내년도에 전남 부서가 생기신다고 하니 그 전남 부서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인원이 좀 많이 배정이 되셔서 네, 원활하게 추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원님도 그런 어떤 목소리를 같이 내주셔서 그런 팀들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문이 있습니다. 네, CMC가 청년을 위해서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뭐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그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그 청년 배당 사업을 전면 실시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되게 뜨거운 감자인데요. 최종적으로 7:3 매칭으로 해서 도비랑 시비랑 매칭해서 만 24세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연간 6만 원에 해당하는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을 합니다. 근데 사실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연구를 해왔지만 저희는 청년 배당 형태가 아니라 청년 수당 형태로 청년 활동비 생계비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너무 많은 예산을 세우게 하셔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좀 내부적 검토가 필요하긴 한데 저희는 그 청년들이 다양한 실험을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생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다는 아니지만 꼭 그걸 일자리로 풀어야 되느냐라는 데에는 동일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네 가지 방향으로 청년수당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물론 네 가지 방향을 다 할 수 있을지 어쩔지는 좀 내부 검토가 필요하지만 첫 번째는 그 아름다운 재단이나 아니면 스웨덴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좀 혁신가들이 다양한 사회적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그 생계비를 보존해주는 형태의 수당 지급하는 것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관련해가지고 본인들이 사회서비스 활동을 하면서도 지역사회 활동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청년수당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지역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청년 그룹들에게 청년수당을 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체 보편적으로 모든 청년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좀 이 지역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 있는 청년이라고 한다면 생계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가 수당으로 좀 보존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주거 문제랑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지역에서 먹고 사는 문제 중에 가장 의식주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이제 주택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회주택 정책과 맞물려서 저희는 청년들과 관련해서 주거에 대한 문제부터 그리고 농민 중개사 연합회하고 이제 저희가 연계해서 좀 계약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사기도 되게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해 줄 수 있도록 그 정책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새롭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지 간에 그 청년들이 이렇게 주거라든지 아니면 그 노동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부채에 대한 부담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채 관련해서 청년들과 부채 탕감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책적 효과 측면에서는 탕감되는 부채가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부채 탕감 형태로는 아닌 것 같고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취업 후 전체 상환해야 되는 게 가장 부담스럽다고 저희가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하게 되면 당장 소득이 잡히니까 소득이 저축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막 몇백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게 되게 부담스럽고 그것 때문에 또 빚을 지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학자금, 그러니까 한국장학재단에서 하지 못하는, 중앙에서 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그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다시 갚아야 될 때 저희가 그걸 갚을 수 있도록 아예 정말 이자가 없는 형태로 그것을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조금은 그거를 어쨌든지 간에 줄여줄 수 있는 형태를 보존해준다든지 해서 부채정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신용불량자 청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 청년들이 신용을 회복해서 다시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청지트라고 청년지갑 트레이닝센터라고 현재 부채 관련된 정책 쪽 측면에서는 많은 활동을 하는 그룹하고 청년 부채랑 관련된 정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으로는
저희가 새롭게 하는 청년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들은 뭐 되게 다양하긴 한데 궁금하신 게 있으신다면 연락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마 한 분 정도만 더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질문하실 분이 계실까요? 그럼 제 저는 우선은 일하시는 분이니까요. 네. 일하심에 있어서 사실 되게 좋은 청사진들을 저희한테 보여주신 건 사실인데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눈발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사실은 그 공직사회라는 게 되게 경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고민하는 건 저희 시흥시는 특이한 점이 그 뒤에 발표하실 청년센터가 그냥 시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는 지금 총 11명으로 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가 늘공 어공을 나눠볼게요. 일상 공무원이신 분들, 개방형 공직으로 온 어쩌다 공무원. 그러면 이제 저와 같은 신분이 개방형 공직으로 3명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팀장님, 주무관님 계시고 그리고 저희는 호칭 체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주무관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예전에 정책기획단 사무장 역할을 사무장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되게 다양하신데 저희는 총괄 디렉터, 디렉터 뭐 이런 단어로 개방형 공직을 구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청년분들이 매니저로 고용이 돼서 그 매니저 청년들이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청년센터에서 하는 기능들, 서울시 청년허브에서 하는 기능들을 저희는 관에서 직접 청년들을 고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청년 전문가가 어디 계시다고 하면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청년들하고 얘기했을 때 청년 전문가는 청년이다. 미안하지만 청년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없다. 청소년 전문가는 있을 수 있지만 청년은 그동안 정책 대상이 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의 주체로서 등장하는 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없다. 그래서 경력이 없는 청년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조직에서 들여서 그 청년들이 청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업무로 성장시키겠다라는 기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나중에는 청년 저희는 청년센터 중간지원 조직 만들어지면 청년들이 맡기를 원합니다. 구워먹든 삶아먹든 잘하든 못하든 청년들이 경험으로서 가져가야 그게 시민성으로도 발현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인데 가장 어려운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에서 위치성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직사회에서 제가 개방형 공직이라 하더라도 저를 위로 제가 어쨌든 보고라인이 있고요. 위계체계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자칫 잘못하면 또 그분들이 다칩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가 없고요.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팀을 맡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거든요. 밤에도 일이 많고 주말에도 일이 많고 청년들도 만나야 되고 이제 시작되는 건데 법도 없고 조례는 있지만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공무원분들이 겪는 이런 내부 안에서의 제약 그리고 아마 팀이 생겨도 인력을 배정받기가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당해내시는 것들이 행정안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다. 그래서 나중에 중간지원 조직이 생기실 때 또는 고민이 또 다른 지점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행정과 거버넌스 할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청년 운동하신 분이 또 시의원님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보다는 시의회의 관계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사실 시의회에서 막 청년들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렸던 것도 막 삭감하고 막 이래가지고 청년들이 막 머리 깎겠다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시위하겠다 막 이래서 많은 대치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저희도 시의회하고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시의회하고 또 같이 가는 방법들을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건 소통 그리고 가장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막 사실은 화나는 일도 되게 많고요. 되게 분노에 차는 일도 많지만 그런 것들을 사실 잘 다스리고 정말로 저는 좀 황성현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늠름한 깡패가 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카페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도전이나 혁신을 하고 새로운 실험을 하는 게 바로 청년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정상성의 범주에서 벗어난 일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은 기존 세력과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해나가는 이 거버넌스 그룹에서 싸워버리게 되면 이도저도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관계 맺기를 하시라는 거, 그리고 저도 지금 잘 관계 맺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끈질기게 저는 좀 이렇게 푸른 한 축 하면서라도 안녕 거버넌스야 이러면서 좀 오랫동안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의 부분이 어렵고 관계의 부분이 저는 지금도 고민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갑자기 연락을 드렸었는데요. 흔쾌히 이렇게 또 공개까지 와주시고 일단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단은 저희 공직 내부든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든 정말 긴 호흡이 필요한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대구시 청년센터 이소영 팀장님으로부터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센터에 관련된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왔습니다. 이소영입니다. 시흥하고 다르게 대구는 처음부터 이제 청년센터를 중간 지원 기간 부탁을 줬고 2016년 부탁을 했고요. 중간 지원 기간에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되게 들으면서 저는 생각이 되게 많고 드리고 싶은 말씀 되게 많지만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광역청년센터는 그 처음에 2015년도에 저희가 청년위원회라는 조직을 대구시에서 30명 정도 뽑아서 만들었어요. 그 위원회가 한 일이 이제 저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고 청년 센터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시에 많이 어필을 해서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저희가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올해 만든 저희 청년 센터를 어떻게 하면 이제 효과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청년들에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대구를 살고 싶은 대구로 바꾸는 청년. 청년 앞에 놓여진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막막한 길. 이제 청년 스스로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다른 청년들과 만나고 우리들의 청년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혼자서만 하는 생각들이 모여서 공감을 통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들은 우리가 살고 싶은 대구를 만드는 정책 제안이 됩니다. 청년이 중심이 되어 바꾸는 대구, 청년이 살고 싶어하는 대구, 대구 청년들과 대구광역시 청년센터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대구를 떠나지 않고 살아 청년센터의 좀 핵심적인 사업 내용들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대구에서 살면서 이제 이렇게 좀 의견을 내고 만족스러운 대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대구가 전국에서 도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만족도가 가장 하위로 나와서 저희가 그걸 조금 높여보고자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조직 또는 보시면 이제 그 저희 비상근 센터장님 한 분과 총괄 실장님과 두 개의 팀으로 해서 총 7명이 현재 상근을 하고 있고 이 구조는 지금 내년도에는 개선이 될 예정이에요.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지금 내년도에 대구형 청년 수당을 도입을 해서 그 수당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조직이 많이 확대될 계획이어서 여기서 조금 병원 말씀 넘겨주시고 마이크 지금 잘 들리세요? 네. 그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핀란드에 그 청년 정책 전달 세계를 보러 갔다 왔었는데 그때 이제 핀란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들에게 이런 정책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로 그런 권위적이지 않은 문화, 낮은 문턱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었고 세 번째로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센터를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청년센터를 만들 때 접근성 때문에 대구시의 가장 비싼 중심가에 지금 건물이 임대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층은 너무 비싸서 안 되고 2층, 3층, 3층에서 3층에 사무실이 있고 2층에는 이제 큰 홀로 해서 한 80명에서 100명 저희가 주로 행사를 저기서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좁아서 항상 할 때마다 청년들이 좁다 하고 있고요. 3층에는 그 작은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과 편하게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 그 인큐베이팅 공간, 작은 도서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의 사업 목표는 이제 청년 정책 지원으로 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뭐 경험과 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커뮤니티 활동들을 더 잘할 수 있게 넓혀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활동 지원,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홍보를 해주는 홍보 지원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지금 2016년도부터 2018년 3년 차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그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꼭지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청년 정책 연구 플랫폼 청년 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온은 이제 따뜻한 온과 온하는 온 켠다는 의미의 온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운영 지원단이라는 그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운영지원단이 하는 역할은 이 전체적인 것들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 청년 정책에 관심이 있고 청년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싶은 청년들을 모집해서 그 청년들과 함께 활동을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전문가도 만나야 되고 정책을 만든다는 게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긴 호흡으로 그걸 하려면 지금 현재 정책이 어떤 부분들에 문제가 있고 어떤 정책이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청년 정책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공부들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일반 청년들은 그냥 이제 대외 활동 정도로만 알고 오기 때문에 자기 시간과 이런 것들 많이 투자를 해야 돼서 그런 것들 이끌어주는 그런 리더 그룹들이 필요하고 그 리더 그룹들을 저희 운영 지원단이라고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최종적으로 이제 이분들이 만든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저희가 받아서 그걸 대구시에 넘기고 대구시에서 이제 각 그 관할 부서에서 검토해서 검토한 내용들을 이제 전달을 해줍니다. 저희에게.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채택, 불채택, 수정채택, 일부 채택 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이제 전달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좀 그렇게 많은 채택률이 높진 않아요. 청년들이 내는 정책들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막 해가지고 내는데 그 저희도 부서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막 합니다. 설득도 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막 이러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올해는 이제 서울에 그 청년의회를 같이 방문을 했어요. 그게 다 끝나고 나서 9월 1일인가? 그때 이제 서울을 가보니까 서울에는 진짜 의회를 하더라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 형식적이었지만 정말 그 형식이 전 내용을 좌우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모여서 청년들이 나와서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시에서 그냥 각자 검토하고 나중에 이제 각담회를 하는 형식인데 그게 아니라 서울에서는 정말 의회에 가서 정말 이렇게 그 의회에서 정책을 채택하는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그대로 바른 걸 보면서 저희가 되게 많은 걸 느꼈고 내년도에는 대구시 어떻게 해서든 우리도 이 방식으로 해서 좀 많은 채택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이렇게 이제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을 하긴 하는데 이게 또 대구시로 넘어가 대구시에서 공무원분들이 담당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거든요. 거기서 또 온도차가 좀 생기긴 해요. 그래서 저희는 네, 솔루션 디자인을 청년들이 직접 그러니까 제안은 대구시 했지만 스스로도 이것들을 해볼 수 있는 실험을 해보실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많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청년학교 단길이라는 프로그램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저희는 이제 대구에 뭐 저희가 직접 이거 교육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과 개설자라는 것들을 개설자라고 이름을 붙이고 모집 과정을 밟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많은 자원들을 청년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재능들을 청년들을 더 키워낼 수 있는 방을 만들기 위해서 2월에 모집을 해서 3, 4월에 이제 계속 그 선정된 학과 개설자들과 함께 계속 회의를 하거든요. 나중에 회의가 너무 많다고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과정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모여서 회의하고 전체적인 과정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같이 기획을 해서 6월 말에 오픈을 시작을 해서 입학식과 졸업식을 공통으로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7월, 8월은 개별적으로 학과 운영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단길 프로그램이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청년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저희가 영상 그 청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요.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018 청년학교 영화 문화 방송사 스피커입니다. 영화 만드는 게 궁금하신 분들 직접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 영화과에 찾아와주세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게 힘드신가요? 찍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 표현하기 힘드신가요? 우리 동네의 생각과 있는 디렉터부터 스토리텔, 영화 감독까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스마트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동네 힐링학과에서 펼쳐보세요. 쓸모없는 쓰레기가 예술작품입니다. 청년학교 업사이클링 디자인과에 오시면 여러분들도 멋진 예술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우디노와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평소에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상상할 시간 메이크업 바로 오세요. 전통 무예라는 저가 최용술 선생님의 전통 무예를 보는 것입니다. 무예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팬들에게 함께 운영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지가 트레이닝 학과에서는 청년 채무 상담사 기초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내지갑을 튼튼히 하시고 싶었던 분들이나 평소에 청년 채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오셔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만의 연구 책을 만드는 김준상과의 방지민입니다. 이야기나 정말 상관없이 평소에 내가 만들어보고 싶었던 책을 이렇게 얇고 작지만 내 마음대로 만들어보고 싶은 있거든요. 많이 신청해주세요. 저희는 직접 수확한 샤블로 요리에서 먹는 상시 생기였답니다. 풍류를 느끼고 싶은 청년들이나 영양불균형이 청년들 모두 제 용장에 오셔서 다같이 한 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사는 거지? 웃지 말고 네가 사는 거지?
안녕하십니까. 체육학과 담임 송윤수입니다. 저희 체육학과는 혼자서는 완주하기 힘든 천인 삼종 경기를 20, 30대들이 모여서 함께 미시아시아에서 완주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하나, 둘, 셋! 체육학과로 오세요! 저희가 처음에 학과 개설자 모집을 했을 때 제일 많았던 게 이제 취미, 그냥 문화센터에서 하는 그런 강의 그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청년학교인데 저희가 뭐 문화센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청년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새롭게 기획하고, 그래서 이제 뭐 부채라던가 주거라던가 진로 컨설팅 이런 것들 포함해서 청년들이 많은 정보도 없고 경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보시면 거의 다 대부분 협동조합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평소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협동조합들이 본인들의 활동 영역을 이제 청년들에게 전수하는 그런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청년이 그 협동조합 직원이 되기도 하고, 다음 해에는 그래서 또 다시 자기가 담임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전에 다모디라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이제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공간을 청년들에게 이제 그 청년들이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청년들이 다 모임을 할 거고 모임 장소가 필요할 텐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 공간에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모임을 하면 50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5인 이상이 모인, 뭐 이렇게 동아리에 대해서 뭐 성격이나 이런 거 보지 않고 그냥 5인이면 된다, 5인이면 무조건, 그러니까 문턱을 제일 완전 낮춰서 지원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또 되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청년들에게. 그래서 많은 청년 그룹들이 5인 이상 뭐 몇백 명 그룹들도 있고, 이게 되게 천차만별인데 그런 청년들이 모여들었고, 이 공간이 이제 청년들의 어떤 모임 공간으로서 이제 많이 운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각자의 모임들은 이제 각자 지원을 하는데, 이 청년들의 모임들을 저희가 네트워킹하고 한 자리에서 모일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네트워킹 파티를, 이 지금 저희가 시즌에 지금 현재 5 시즌을 요번에 이제 다섯 번째거든요. 한 번 할 때 그 거의 한 20, 30개 정도의 커뮤니티가 들어오고, 30개 커뮤니티에 이제 당들로 구성된 회의를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 네트워크 파티를 마지막에 연말에 할 거다. 그걸 어떻게 할지 같이 기획할 사람을 거기서 바로 지원을 받아요. 이런 것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분들이 네, 그때부터 한 몇 달 동안 같이 파티의 주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 다 기획해가지고 파티를 지금 현재 한 네 번 정도 했는데, 네 번 다 다른 주제와 다른 포맷으로 이렇게 파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시작을 한 청년 글로벌 프로젝트, 이제 청년들의 어떤 도전 이런 것들을 내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팀에게 50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이런 프로그램은 다른 데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할까 했었는데, 그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그 청년들이 참 역량이 많다는 걸 여기서 알았어요. 그전에는 사실 그렇게 저희가 뭐 선정을 하거나 했을 때 그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까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그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 이게 청년들이 참 여행을 좋아하는구나를 저희도 깨달았던, 네. 갔다 온 청년들에게 어쨌든 미션을 주고, 그 미션에 청년들이 수립을 하고, 그것이 대구의 청년들에게 뭔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국내 청년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지금 저희는 광주 지역과
달빛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대구가 광주랑 네, 담양연을 내려서 그 교류 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개비어 프로젝트는 지금 원래 이것도 지난주가 아니고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제주도에서 자기들의 어떤 새로운 쉬면서 뭔가 진로를 모색하거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6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25일 날 일단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16년도, 2015년도 조례도 그렇고 이제 저희 사업 내부도 그렇고 일자리는 저희가 빠졌습니다. 청년의 문제는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 문제잖아요. 네, 그 문제를 저희가 청년센터에서 그 문제 다룰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고용부가 있고 그리고 시에서도 그런 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또 다른 그런 청년들의 삶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다가 그래도 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201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이 미스 매칭 사업입니다. 그 미스 매칭이라고들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대구가 그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매칭을 시켜주는데 조금 집중을 했고 이건 1차 년도 시범 사업이어서 예산 1억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매칭을 시켜줄까 이왕이면 청년 사업장에 청년 사업장 굉장히 영세할 테니 청년 사업장 역량을 키워주자 그리고 거기에 청년을 이어주자라고 일단 1차적인 사업 모델은 청년 사업장과 청년을 이어주는 걸로 그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청년 사업장들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그 사업장에 박람회를 열어서 청년들이 찾아와서 그 사업장에 대한 정보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청년들이 지원을 하고 그러면 이제 사업장과 저희가 함께 그 청년을 면접을 봐서 5개월 정도의 임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청년들이 할 일을 다 마무리할 거고 10군데에 10명이 매칭이 됐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이제 계속 정규직으로 전환을 그 전부터 이제 청년부도 마음에 들고 사업장도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확정해서 가는 곳도 있고 마무리되는 곳도 있습니다. 마무리되더라도 이 청년에게 이게 또 경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그 사람 뽑을 때 경력직을 많이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력이 되어서 그 다음 행보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 요 방금 말씀드린 예스매칭은 내년도에는 사업이 많이 확장이 됩니다. 1차 년도 시범 사업에 긍정적인 것들을 보고 네, 하나도 그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원래 이제 시작한 청춘상담소인데 저희 사업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청년들을 모집해서 그 청년들이 찾아와야지 이루어지는 네, 행사성 사업들이었어요. 사실은 2년간은.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의 어떤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그냥 뭔가 사회적인 삶들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했었는데 개인적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한 거 이제 온라인 상담소에서 이제 상담을 시작하고 있고 그 어제 저희가 상담 토크 콘서트 4회차를 마쳤는데 이 상담사는 청년 상담사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업 관련해서 청년들을 계속 상담하고 있는 청년이 있었고 그 진로 관련해서 앞에서 보셨던 이제 진로 컨설팅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그 청년이 있고 그리고 지역에 저희 내부에는 토닥토닥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이제 상담 관련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여기 대표님도 그렇고 다 청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토닥토닥에 계시는 상담사분 그리고 청년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운영지원단이 청년 정책을 가장 잘 알지 않겠나. 청년 정책을 상담하려면 우리 청년원의 운영지원단 적합하게 이렇게 4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청년들로. 저는 이제 이런 이제 청년 상담은 청년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청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청년의 문제를 상담해 주실 수 있는 사람 또한 청년일 것이다. 여기에 이제 청년분들이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여기 지금 토닥이 양성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한 2회차 정도 진행을 했고요. 주거복지 부채 진로 컨설팅을 저희는 1차년도 주요 과제로 삼아서 이 부분에 지금 그 희망자들을 면접을 해서 한 10명 정도로 추려서 그 교육을 다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 이분들이 청년들에 대해서 1차적인 상담이 되겠죠. 아주 깊이 있거나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들은 저희가 1차적으로 전문가에게 연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갖추는 그런 청년 상담사 양성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저희 기자단 운영하고 있고요. 기자단 15명 정도 대학생분들로 뽑아서 저희가 대구 지역의 청년 이슈를 계속 발굴해내고 이사를 계속 생산해 그런 것들 지원하고 행사 같은 거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2016년 청년원 첫 번째 했을 때 나왔던 정책 제안 중에 이런 사이트 구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걸 대구시에서 이제 채택을 했던 사업이었고 그 채택을 한 게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축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이 사이트를 통해서 청년들의 어떤 정책 정보, 법률 정보, 행사 정보, 공간, 단체, 대구 지역 안에서 있는 모든 정보 다 여기 와서 볼 수 있게. 그래서 내년도에 청년 수당을 진행을 할 건데 청년 수당을 신청하려면 또 이 사이트를 이용을 가입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청년 주간 행사를 하는데요.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2016년도에 또 이제 행사를 해야 되니까 또 청년분들 다 몇 분들 기획단으로 이제 위촉해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회의를 막 했어요. 주제를 잡아야 되니까 그때 청년들이 너무 다 청년의 목소리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그냥 청년의 목소리라고 그렇게 받고 내부의 청년이 70만 1355명이 19세에서 만 39세가 저희 졸에서 거라서 저희가 저렇게 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한번 표출해보자 라는 주제로 청년주간 행사를 했었고 그 밑에는 이제 2018년도에는 저희가 시도했던 게 청년공화국이라는 주제로 저는 약간 청년들에게 해방감을 주고 싶었어요. 대구라는 답답하고 막 권위적인 보수적인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것 이 안에서 계속 뭔가 해결책을 찾는 게 저도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가 완전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주제로 공화국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우리 어떤 공화국을 만들까요? 청년들의 공화국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막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렇게 청년들이 좀 정책 제안을 많이 했던 시간이 있었고 올해는 이제 올해도 저걸 연장선으로 해서 그 팝업시티라고 그 공간 자체를 아예 팝업시티 3일 동안 3일 지나면 사라진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청년들이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청년 활동하는 청년들이 다 참여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만들고 3일 동안 계속 청년들 만나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 2018년도까지 저희가 3년 차를 이렇게 달려온 그 내용들, 사업들 중에서 다 말씀드린 건 아니고 좀 핵심적이고 전달하고 싶은 그런 사업들을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2019년도부터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뭔가 1대1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저희가 7명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어떤 청년이 이제 청년센터를 알고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청년에게 하나하나 들어주고 이걸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체계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청년이 찾아오고 그 청년의 맞춤형으로 이 청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공간을 새로 하나 마련을 했고요. 지금 말씀 못 드린 아까 저 공간은 저희가 2016년부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와 공익지원센터와 이렇게 같이 쓰고 있어요. 세계센터가 대구시에서 도시의 위탁을 받으면서 공간을 공동으로 쓰는 게
이제 시너지도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또 되게 한계가 많아서 저희가 계속 확장을 해놓고 청년이 계속 찾아오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는 거기서 청년들이 찾아왔을 때 이 청년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토닥이 양성소에서 이제 수료를 한 청년이 청년에게 얘기를 듣고 청년이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그 다음 템포를 그러니까 정책으로 지원 사업을 연결시키던지 아니면 또 전문가를 연결하던지 그런 식으로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할 거고 내년도 대구형 청년 보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상담을 받은 청년에게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30만 원 정도의 교통비를 지원을 찾아온 청년에게는 그리고 청년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저희가 3개월 정도는 이 활동을 더 이제 할 수 있게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씩 3개월 지원한 게 있고 그 일경험 예스 매칭으로 해서 이제 내년도는 규모가 한 50명 정도를 매칭을 시켜서 5개월 정도를